파이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진행할 콘텐츠가, 아, 맞다. 여기 지금 전집에 왔습니다. 러머니 집에 왔어요. 자, 온 김에 이거 한번 들어봐야겠어. 부탁한디! 라가데 조마조마리 리벌레가 파이어!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군소의 도구로 새치를 염색해보자. 제가 예전에 군소의 도구로 후드티랑 티셔츠를 염색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눠드리지 않고요, 군소의 도구로 제 머가리에 있는 새치를 염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쪽에는 이렇게 새치가, 머리 롯 같네. 앞쪽에는 새치가 없는데 뒤쪽에는 새치가 이렇게 롯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형 전화이면은 이건 저거 흰머리 아니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있었어요. 어머니가 주신 거?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군소한테 독을 추출한 다음에 여기 새치 한번 발라서 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퍼플로 염색한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군소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염색해요, 개소리야. 레츠 고! 아니, 근데 이거 염색하다 그 보라색 물이 안 빠지면 어떻게, 리발? 자, 여러분, 오늘 군소의 독을 적출하러, 자, 여기 뽀지도 갔습니다. 뽀지, 니키, 어? 리벌 제발 여기에. 와, 깜시다 로데버야네. 가죽 자옷 안 신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롯나게 좋습니다. 이런 날씨에 아주 잔잔한 노래 틀어줘야죠. 디지털 사운드. 죄송합니다. 군 소리기 잡아가지고 여기에 독을 적출을 시킬 건데. 와, 롯나 크다. 와 보이세요? 몇 마리야? 벌써 독 적출 다 했는데? 야, 이 두 마리 렉기 이거 즐기고 있구나. 이 랑노버 렉기 이거 그래 좋다. 즐길 렉기들 방해해줄게. 저기 군소 롯나 큰 거 하나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대군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죽 자갈을 안 신어가지고. 잠시만요. 아, 이렉기들 세 마리 사고 있네. 그 아이고, 애구멍이나. 한 마리만 빠르게 건지면은 점액질 때문에. 제일 큰 거 못 건졌다. 이렇게. 자, 일단 여러분, 이 참고소리기 했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얘는 락짓기 하면서 해초까지 먹었네. 리발레끼 1타 2피를 노이를 냈기. 자, 그러면은 군소를 뽀지에다가 이렇게 비비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들이 이렇게 보라색이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해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따가 제 머리에서 해초 냄새 롯나 나겠다. 적출. 자, 여러분, 이렇게 독을 한 마리 다 빼낼게들은요, 또 살아라. 자, 여러분, 요 사이에 저기 보시면 흰 색깔 군소를 보시죠. 군소가 5월에서 7월까지 알 철입니다. 저기도 노란색 군소알.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군소가 또 있거든요. 아래로 내려왔구나. 잘가. 아, 저렇게 잡아야 되는데. 잠시만. 자, 저기도 있습니다. 야, 오늘 군소 맛이다. 오늘. 야, 잠깐만, 여기 앞에 또 한 마리 있네. 자, 여러분, 바로 코앞에 한 마리. 방금 적출한 렉기, 미안해. 자, 여러분, 제가 빠지더라도 저렇게 꼭 잡아오겠습니다. 자, 일단 좀 더 작은 렉기 한 마리 일단 킵. 자, 두 번째 렉기 개군소 버려. 오케이, 이렉기. 으아, 보라빛 한번 보세요. 와, 빨리 타봐. 우와, 보라빛 대박으로. 야, 염색 끝났다, 이거. 해초 염색. 리바, 머리에서 해초 냄새 롯나 나겠네. 방금 잡아올린 렉기에서 지금 보라빛깔 물이 이만큼 나온 겁니다. 보이세요? 물이 완전 보라빛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다 덧붙어. 와, 오랜만에 근력 롯나 섰어요. 다리 알찬 거 보세요. 알 하나도 없네. 여러분, 일단 얘는 사이즈부터가 말이 안 되는 렉기고, 보라빛 양이, 이거 보세요. 지금 거의 보라색 인주급이에요. 리바 렉기. 바로 적출. 자, 여러분, 지금 이 한 마리에서 나온 독입니다. 좀 더 진한 농도로 하기 위해서 좀 더 잡아 보도록 할게요. 야, 얘는 여기에도 고이. 아니야, 잠깐만, 얘 더 뺄 수 있겠다. 너 아예 뽕뽕 뽑을게. 리발렉이야. 트위스트. 여러분, 뽑을 대로 뽑았습니다. 미안해. 얘들이 보라빛 뽑는 게, 적을 만났을 때 보라빛을 뽑으면서 자기한테 오지 말라고 해서 보라빛을 뽑는데, 너 나중에 적 만났을 때 보라빛 안 나서 약간 그런 느낌일 거야. 변비 걸린 느낌. 자, 여러분, 이렇게 큰 애들을 한 번에 팡 떨어뜨리면 충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살살 볼링공처럼 굴려. 스트라이크. 자, 여러분, 그리고 같이 달려온 꼽사리 렉기. 자, 얘도 뽑을 대로 뽑아야죠. 야, 얘도 독이 진하게 나온다. 방금 얘한테 묻은 거거든요. 독을 주세요. 이걸 물을 주세요. 롯나 옛날 사람? 조사. 너도 이 정도면 됐고. 얘는 사이즈가 크지 않아가지고요, 저 멀리 거. 야, 미안. 돌 받고 떨어졌다. 각폭. 저기 아래 해초 롯나게 혼자 뜯어먹고 있는 렉기 있거든요. 아, 쟤도 옆에 짝짓기. 아, 얘네 아주 지금 여기 광란의 파티구나, 리발 렉기들아. 와, 지금 손 보세요. 씨, 손 씻어야겠다. 야, 보랏빛 나옵니다. 거의 이거 뭐 보랏빛 퐁퐁 푸는 느낌이네. 자, 여러분, 옆으로 이, 뭐야 저거? 야, 배영하니? 자, 여러분, 쥐치입니다. 쥐치. 쥐치가 뭐냐면요, 쥐포를 만들 때 자 요걸로 쓰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 쥐포를 쥐고기라고 생각할 게 없겠지? 아, 저기 물고기 네 마리가 아주 그냥 군소랑 짜짓게라. 자, 개군소 큰 놈 한 마리만 딱 더 잡아가지고 여기에 적출해버릴게요. 군소야, 보랏빛 라득한 참군 쇼렉이야. 저쪽에 사람들 계신데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굉장히 약간 이상한 사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유형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 보는 것 같거나, 이상한 헌터팡 보는 것 같거나. 리발,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이렇게 깊은 쪽으로 가면은 군소가 없습니다. 군소는 얕은 해안이기 때문에 조그만 수줍이 깊어지면 이 물에 사는 애기들이 물이 무서워가지고 이쪽에는 깊어서 오지도 않아요. 리치 쪼벌 애기들. 자, 여러분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면서 아까 나저도 볼링으로 스트라이크 친 애기 있죠. 그러게 지금 다시 독이 모아졌을 거예요. 재탕 가자. 아까 그 론나 클래기 낮았던 장소로 왔는데 눈치 개빠른 애기 개쳐버렸네. 아니 이렇게 빨리 이동할 수가 없는데 지금 아마 돌 밑에서 찌다처럼 지금 숨어 있을 거예요. 리발레기. 자 그럼 다른 애기 잡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야 여러분 여기 물고기 많습니다. 물고기 많아요. 자, 여러분 원래 제가 이제 헤루즈라는 곳으로 왔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이끼 많고 해초 많을 때가 최고입니다. 왜냐면 군소래끼들이 바로 보였다. 리발레기야. 꼬찌래끼 이렇게 견착시켜놓고. 아우 오늘 물이 깊다. 물이 굉장히 깊은데 일로와 이래기야. 바로 비벼 비벼 비벼. 너도 약간 나중에 정 만났을 때 보랏빛 안 나오면 그냥 변비 걸렸다 생각하고 론나 빠르게 튀어. 걔들이겠지만. 아 꽤 많이 나왔어요. 저 자갈 네가 가져왔니 점액질로 자갈들. 여기서 그럼 굴러서 꺼져. 어여여 물 튀기지마.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를 내가 왜 머리에 발라야 돼? 아 이렇게들 왜 자갈을 들고 와가지고 무슨 헨젤과 군소들이야?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초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군소들이 이 해초 사이에 숨어있을 거거든요.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짝짓기를 하구나. 리발레기들아 삼군소인데 여러분 짝짓기 하고 있는 애들을 뺏어가지고 제가 독을 적출하기에는 좀 양심이었어요. 왜냐면 이렇게들이 알을 많이 낳아야 나도 번창하니까. 오늘 물이 깊어가지고 많이 없나보다. 어딘가에 다 숨어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런 방파제 밑쪽으로 보시면은 군소들이나 라까 쪽에 로동래기들이 좀 많이 붙어있습니다. 이 세 마리의 공통점이 뭐냐 론나 쳐내려요. 우와 우와 여러분 론나 클래기 나왔습니다. 일로와 이래기야 조그만 해 리발 둥실둥실 꺼져라. 자 여러분 오랜만에 한 마리 더 찾았습니다. 아까 했던 아 얼굴에 물이 다 튀었네. 리발레기 죽여야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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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던 레킨가? 잠깐만 이거 했던 레킨데? 아 보랏빛 이렇게 다 안 뿜었구나. 머리 좋은 레킨. 지금 하자 리발레기야. 지금 지금 이렇게 다 했으면은 볼링공처럼 꺼져.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레킨 바로 들고 가서 제 머리에 한번 발라볼게요. 이 그 왜 하는 거야 리발?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쇼 레킨들의 독을 다 척출해 왔습니다. 안 보이네. 잘잘잘 오. Shut the fuck. 그 점액질 안에 그. 자 여러분 이 군쇼래기 독을 지금 바로 제 뒷머리 세치 한번 발라볼 건데 여러분 제가 스스로 이렇게 어설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문가의 손에 맡길 겁니다. 이제 카페 맴맴 사장님이 또 왕년에 이렇게 헤어 디자이너셔서 가지고 아주 못하는 게 없으세요. 뭐 카페 있는 가구도 다 손으로 만드시고 카페도 집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혼자 만드시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줄 아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 형님한테 한번 제 머리를 군소 동래끼랑 같이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군소 독을 염색하는 거든요 원래 사실 천 같은 곳에 옛날에 중세시대 프랑스에서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머리에는 염색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자 일단 한번 갈라볼게요. 머리에다가 추베르 에이? 거 주세요. 시작할게요. 아 참. 살다. 이상해요. 어때요? 진해요? 생각보다 진한데? 숲이 안 닦여. 여러분 이게 군소의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피 안 묻는답니다. 근데 두피 촉촉하네. 발려요 형? 발리는데 이게 살짝 포도주스 바르는 느낌? 목에 뭐 떨어졌죠? 느낌이 어떠냐면은 그 생각보다 좀 진한 게 발린 느낌이에요. 물 바르는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인데 와 다 발렸어요? 지금 저는 안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 카메라맨님이 발린 거 같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고 15분 동안 일단 이러고 있어볼게요. 이쪽 한쪽만 할게요. 왜냐면 혹시 모를 이게 약간 화학반응 같은 거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다 날아가면 이쪽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리발 머리를 확실하게 말리기 위해서 지금 해가 많이 지진 않아요. 햇빛에서 한번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15분 정도 흘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군소가 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15분만 더 이렇게 해놓고 머리를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흘렀습니다.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에 아주 골고루 이렇게 쫙 라인 따라서 패치가 있었는데 이쪽 보시면 흰색이 굉장히 많고 이쪽 보시면 군소독을 묻혀놓은 것이라 지금 여기나 흰색이 많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랏빛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군소가 된 것 같아요. 리발 카메라맨님 수건 좀 주세요. 수건 카메라맨 수건 좀 눈이 안 떠지는데 카메라맨 구합니다. 리발 말을 안 들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머리를 감았습니다. 자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딴딴딴딴딴 따라라라라라 염색 됐어? 어? 두피가 보라색이라고? 머리카락은? 모르겠고 두피가 보라색이라고? 여러분 진짜 두피 보라색이에요? 저는 안 보여요. 저도 보고
저도 보고 싶은데? 여러분 두피 진짜 보라색이에요? 진짜 보라색이에요 리발. 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사람에서 군소가 되는 과정을 보신 겁니다 리발. 아니 리발, 아니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염색할 때 전문가를 모셨다고 했거든요. 두피에는 안 닿게 해드린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두피만 염색됐어요 리발. 보라색 두피 보셨어요? 헤어 디자이너 형님 덕분에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군소의 보랏빛 도구로 두피를 염색해보자. 자, 여러분 결론은요, 티셔츠나 후드는 군소의 도구로 염색이 되지만 머리카락은 염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 하나 얻었습니다. 두피는 염색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샴푸까지 했는데 지금 보라색 두피가 안 빠지는 거면은, 만약 제가 지금 삭발하면 여기에 그냥 롯나큰 몽고반점 있는 거야 리발. 아니 군고반점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재미있는 결론이 나왔는데, 약간 이 군소의 독이 피부에 닿아서 조금 마르면 빵빵 닦아야 지워질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쉽게 안 지워져요. 저번에 한번 제가 군소를 맨손으로 잡다가 손톱 사이사이에 보라빛이 껴가지고 손톱이 아주 보라색 물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숭아물, 아예 군숭아물이 들었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두피에 있는 보라빛은 저랑 한 일주일 정도 아마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사람에서 군소로 되는 과정을 보신 거라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리발. 제가 원래 군소 도구로 하는 뭐 실험 컨텐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티도 나눔해드리고 후드도 나눔해드렸는데, 만약 새치 염색됐으면 머리카락 나눔해드렸 했을 텐데 두피가 돼가지고 이거 도려낼 수가 없어. 근데 도려내고 싶다. 자 여러분 다음에도 이런 콘텐츠 한번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바이오. 이게 카메라맨 말 들어보니까 햇빛 비치면은 롯나게 잘 보인다는데. 염색약 이름 블루블, 아니 군소 블랙 리발.